호영님이 혹시 연애할 나이와 결혼할 나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연애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찌질한 연애를 많이 해야지 사람이 성장하거든요. 저는 연애만큼 인간의 내면을 깊이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내 마음의 밑바닥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와 이렇게 다른 또 다른 존재가 있구나.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연애는 많이 할수록 좋아요. 많이 할수록. 그리고 결혼할 나이는 물리적인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자 내 마음의 주인이 되었을 때 결혼을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혼자 힘으로 먹고 살수 있을 때. 그때 기왕이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독립적인 인간으로서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자립도 중요하고, 그래서 내 꿈을 찾아서 그 꿈을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단계, 내 주어진 환경을 넘어서서 내가 원하는 삶을 창조한다.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 마음의 주인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타인의 말이나 어떤 주변 상황에 의해서 내 감정이 막 하루에도 12번씩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조금만 남이 내가 마음에 안 들게 하면 못 견디고 화내고, 물론 우리 모두가 서툴지만 그렇게 어느 정도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 때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면 콩깍지가 벗겨진 순간 여러모로 힘들어지죠. 상대방을 자꾸 나한테 맞추려고 하고, 근데 당연히 상대방이 나와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해도 마음에 들지 않고, 그래서 뭐 성격 차이로 싸우고, 또는 애가 태어나도 애를 막내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막 대하고, 그런 것처럼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저는 결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다. 감정이 오르락내리락하고 뭐 쉽게 분노했다가 우울했다가 이런 사람인가 하면 조금 심리 상담을 받는다든가 사색을 한다거나 그런 게좀 중요한 것 같고, 또 다른 문제는 외롭다고 결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외로워서 아무나 만나고 뭐 그냥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의지하려고, 마음으로 의지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은 결혼하면 더 외로워져요. 왜냐면은 상대방이 나랑 같이 있다고 해서 나의 모든 마음을 품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도 내가 잘 놀고 내 마음이 충만하고 여유롭고 주변에 친구들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 사람을 만났는데 너무 좋아. 같이 있으니까 더 많은 시너지가 나고 더 서로가 성장할 수 있다. 그러면 결혼을 할수 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이 사람밖에 없어. 난이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외로워. 결혼을 하면 또그 사람만 바라보고 그 사람한테만 의지하게 되고, 근데 그 사람이 내 뜻대로 해주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지니까. 너무 혼자서만 행복하면 안 되죠. 결혼을 해도 상대방을 배려할 줄 모르고, 다 혼자 내 맘대로만 하려는 사람들도 결혼하면 안 돼요. 그래서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고, 둘이서도 행복할 수 있을 때 결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